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교사 정혜은입니다. 요즘 단비가 내려 농부님들의 주름살이 확 펴질 것 같습니다. 벼가 심어져 있는 논바닥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갈라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연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문에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단문은 일조지니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재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단 말로 탐욕을 버리고 집착을 없애야 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시는 서길봉 대종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반야신경을 준비하였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나라에서 각종 법회나 의식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이며 현장 스님의 번역이며 약본 반야신경입니다. 그런 반야신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 한자 한자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우리가 단순히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크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많다는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야, 반야는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는 단순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인생과 우주의 모습을, 참 모습을 텅 빈 것으로 보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바람 일다, 저 언덕을 건너가는 뜻입니다. 심경, 더럽혀진 마음을 본래의 깨끗한 상태에 위대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실천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하, 반야, 바람, 일다, 신경은 훌륭한 지혜로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길로서 열반에 이른다는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반야 신경은 기승전결 형식으로 짜임새 있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자재보살에서 일체고해까지가 반야의 주된 뜻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지혜로서 저 언덕을 건너가는 이치로 살펴보니 일체의 상이 공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해탈했다는 내용입니다. 관자재, 애로부터 불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어렵고 힘들 때면 의뢰의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명호를 부르는 연불이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외할머니 손에서 잠깐 자란 적이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한 번씩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때면 아무 뜻도 모른 채 따라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보살, 보살의 서원인 상구보리 화중생을 보면 위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얻고 아래로는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서 중생을 교화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는 깊고도 수승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 돌이 연기의 이치, 중도의 이치를 올바로 조견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반야신경의 핵심은 부처님이 21년 설한 내용이 바로 이 아홉 글자에 있습니다. 오온 이치를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리자에서 무지영무득까지 그릿된 인식을 깨뜨리고 반야의 공간으로 비추어 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현실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현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며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 시제복권상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은 한마디로 공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곧 공인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텅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 유리컵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하나의 컵이 있다라고 할 때, 1차적으로 그것은 물을 마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컵을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던져서 상처를 냈을 때는 흉기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유리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계의 모든 것은 공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이해하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불생불멸, 태어남도 죽음도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연이 화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때 작업복을 보면 뭐가 묻어 있어도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들지만 친구를 만날 때 옷에 뭐가 묻어 있으면 더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럽다거나 깨끗하다는 것도 상황에 따라 인연에 따라 다른 것이지 본래 더럽고 깨끗한 고정됨이 있지 않은 법이며 다만 우리의 분별심입니다. 부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래 물질에는 내 것, 네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통해 전체를 소유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존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행복하고 부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 재벌회사 여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은 병상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한동안 그분의 동영상 파문 때문에 여자로서의 수치심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들은 수인이 되어 감옥에 있습니다. 막내딸은 자살하고 또 다른 딸은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진정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법어를 듣고 있는 도반님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그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과 소욕의 정신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00만 원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은 한없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는 100만 원이 수천만 원에 가깝는 값어치가 있으나 대재벌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에게는 몇천 원, 몇백 원과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지만 인연 따라 늘어갈 수도 줄어들 수도 그렇지만 돈 자체에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고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겉으로 보기에는 부처님께서 살아신 모든 교설은 부정하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르침의 본질적인 면에서 볼때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것이고
시대와 상황에 맞도록 방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지도할 때 제자의 근기나 성품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난을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에게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줌으로써 올바르게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제자라면 마땅히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어 하나하나 스스로 고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진리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공이라는 부정을 통해서 진리가 스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입이 서신이 무색성향 미처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육군과 육경도 없고 눈의 세계도 없고 내지 의식의 세계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의 담도 없습니다. 내지무노사 늙고 죽음도 없고 영무노사진 역시 늙고 죽음이 담도 없고 무고진멸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은 집착 때문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착을 없애려면 중도의 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표현합니다. 무고진멸도 공 가운데는 고통도 집착도 멸함도 도 자체도 없습니다.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무지영무득 역시 지혜도 없고 역시 얻을 것도 없어요. 세 번째 이무소 듣고에서 삼맥삼보리까지 지혜의 공간으로 일체의 현상을 비추어 본 결과로서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이 자유로우며 마침내 열반에 이르러 성불에 이르는 대목입니다. 신무가에 나와 너 일체 모두가 스스로의 자성이 없어 무아이고 그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선악, 빈부, 귀천 이 모든 것이 공하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비난과 칭찬 어느 것에도 흔들리거나 걸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는 이는 공포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어떤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원리전도 몽상 어두운 밤에 뱀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와보니 새끼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괴로움 등의 온갖 감정들은 이런 전도된 몽상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 그 자체가 괴로움이나 두려움은 아닌데 다만 우리의 마음이 잘못 착각을 일으켜 괴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구경열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교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젊은 사문이 깨달음을 얻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열반 해탈을 증득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일체의 괴로움이 모두 소멸한 최고 행복의 경지이지만 우리들은 열반에 대해서 너무나 멀게만 느낄 뿐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직장에서 승진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에 화목 등의 얘기를 하지만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라는 대답하는 분들은 아마도 한 분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큰 행복을 추구해야지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얽매여서 작은 행복에 집착한 나머지 커다란 행복을 생각조차 못한다면 정말이지 안될 일입니다. 삼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말합니다. 네 번째, 고지 반야바라밀다지에서 모지사바하로 끝납니다. 반야의 공간은 진리에 도달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의 반야바라밀다 고두관육따라 삼맥삼보리 하나같이 모든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고지,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른다. 시대신주, 아주 신비한 주문이고, 시대명주, 아주 밝고 밝은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더 이상 없이 보편 타당한 주문이고, 능제일체고, 능히 일체의 고통을 건너게 하나니, 진실부로, 고로, 진실하고 헛되지 않느니라. 고솔 반야 바라밀다주.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은 이렇다. 즉설주알. 바로 이렇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 주문에서는 바로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피안의 저 언덕으로 가라는 길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환희심과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듣는 입장에서의 공부와 전달하는 입장이 되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었습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긴 했지만 함축된 내용인지라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반야심경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되셨나요?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하늘이 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가난함을 건지기 위함이요. 하늘이 현명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여러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는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소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 가는 것이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내 몸으로 체득하고 행을 하면서 반야의 지혜로 행복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물은 작은 모래알도, 큰 바위도, 뾰족함도, 둥그람도 걸림없이 부드러우면서 강한 것을 이기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쉬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잘된 일은 내 탓이요. 잘못된 일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쁜 세상살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습니까? 그래도 한 세상 쉼 없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극락의 세계요 열반을 증득하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 자비정사 불자님 등과 일요일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는 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